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책을 내놨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해경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책임은 강조됐지만 청와대의 책임은 이런 방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나온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주요 뉴스로 쏟아냈습니다.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세월호의 의인 고 최혜정 선생님과 정연선 승무원의 이름을 연달아 잘못 읽은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웅 사무장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은 조금이라도 풀렸을까. 담화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초대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담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은 국회로 떠넘겼고 특검의 범위는 청해진 해운에 대한 특혜와 민관 유착 문제에 한정시켰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을 내놨지만 해경의 늑장 구조 등에 쏠린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선고용 즉흥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하고 국정원 해체하라고 할 때 아무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만 딱 없앤다고 해서 대통령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는 건데 내가 해체하겠습니다라고 뻥 터뜨리면 어떡합니까? 해경을 해체하고 모두 그것을 바꾸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책임졌던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살인죄로 단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컨트롤타워의 혼선과 무능을 반성하는 대신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로 청와대가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 자제와 대통령 홍보 등을 요청하는 등 KBS 뉴스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 보도국장 방이 비상상황실 비슷하게 만들어져가지고 4명에서 보통 같이 일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주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시민 200여 명이 연행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무회의는 직무와 무관한 돈을 받은 경우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처벌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과태료만으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앨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점수를 준다 그러면 한 몇 점 주실까요? 한 65점 내지 70점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 문제에 대한 그 핵심을 많이 이해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근본적, 본질적 근원에 대해서는 처방이 조금 미흡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우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현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와 조직을 떼다가 총리실 밑에다가 행정혁신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볼 때 그 누가 가겠어요? 결국은 현재 있는 안행부에 있는 관료들이 또 가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뽑아서 조직 개편안이 졸속으로 나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중지를 모아야죠. 왜 대통령이 혼자서 하겠습니다 하고 숙제 던져두듯이 왜 던져주고 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뭔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반성이나 고려가 없는 대국민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바로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UAE 방문을 또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요 모멘텀을 놓치면 중요한 국익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가시게 됐습니다. 또 원자로 설치 행사는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은 조금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었던 4월 30일 행사 같은 경우는 한수원 사장하고 산업부 국장이 참가했던 행사입니다. 별로 이렇게 뭐 기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준공식만큼의 비중이 있는 행사가 아닌 거죠.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반전 카드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 눈물까지 흘렸지만 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과의 공감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송입니다.